자, 오늘 안녕하세요. 송경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등산을 합니다. 야심한 밤에 지금 송정해수욕장 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힘든 코스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힘든 코스가 나옵니다. 송정 옆길 입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로 가면 길이 상당히 좁아요. 저는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길이 넓은 길이거든요. 여기는 넓은 길입니다. 아따. 오늘도 야심한 밤에 저는 또 등산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길이 넓고 좋기는 좋은데, 길이 많이 안 좋아요, 여기. 길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또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은 빵을 가져 나왔거든요. 뭐라고. 여러분, 지금 계속 큰 길입니다. 아, 날만 많이 안 더우면, 제가, 빨리 날만 좀 풀리고 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등산도 못하고, 밤에 다니는데도, 옷 쫄딱 다 버립니다, 땀이. 아, 다 좋다. 저 가슴 울기를 해놨는가 봐요. 가슴 울기를 해놨는가 봐요. 아우, 타버려.
아이고, 덥다. 날씨만 가네. 또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밤에 산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한 3시나 4시나 돼야 집에 들어가지. 보통 보면은 한 4시 들어가지거든요. 좁은 길로 가면은 얼굴에 거미줄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얼굴에 뭐야 도리가 놀래라 씨. 이거 뭐야? 아, 어떡하라. 얼굴에 거미줄 붙었다. 넓은 길에서는 거미줄이 얼굴에 잘 안 붙는데, 두 번 붙었다. 놀래라. 상당히 덥습니다. 등산 가방도 한번 세탁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오래간만에 여기로 올라옵니다.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야 여러분들 요 돌 한번 보세요. 돌이 희한하죠? 두꺼비같이 돌이 희한합니다.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 뚝 떨어지노. 뭐가 뚝 떨어. 깜짝 놀랐어. 나무 위에서. 진아, 놀래라, 마. 고양이 만나. 고양이 만났니? 여보, 고양이 같이 생기기는 생긴데. 야. 야. 야, 놀랬잖아. 어디로 갈 수 있는 거 없다. 야, 딱 놀랬다. 저기 들어갔는데. 야, 놀랬다. 억수로 놀랬어요, 제가. 완전히 놀랬어. 뛰는 거 보면 고양이 같이 났는데, 얼굴 보면 고양이 같기도 하고. 여기로도 길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분들 여기로도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태가 있고. 자, 시청자분들, 제가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빠이빠이.